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시사 뉴스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 뭐 아주 굵직굵직한 뉴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세세한 뉴스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근데 추석이랑 상관 있나요, 그런 게? 아. 아니요, 말씀 듣고. 저만 상관이 있는 거고. 아니요, 왠지 설득이 됐다가. 네네. 잠깐만, 추석이랑 상관이. 네. 네. 좀 피하죠, 아무래도 큰 뉴스들. 아, 그러니까 뭐, 그 정부의 예를 들어서 굵직한 발표나 이런 것들은 추석 이후로 미룰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걸로 치고요. 네. 예, 아무튼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제 눈에 띈 뉴스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규제 탓, 쿠세권, 쓱세권, 줄줄이 제동. 어. 예. 쿠세권, 쓱세권?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사실은 조금 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뭐 세권, 이런 게 붙은 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예, 어쨌든 그러네요. 뭐. 예, 전 사실 슬세권, 예전에 항상 역세권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원조 거기서 표현이 다 있었고,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슬세권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죠?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 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아, 진짜요? 예. 예. 약간 편의점이나 이런 거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주지. 막 약간 그런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예. 근데 쿠세권, 쓱세권은 사실 쿠세권만 있으면 뭐지 했을 텐데 쓱세권까지 와서 아, 이런 건가? 네네. 좀 짐작이 됐던 거 같아요. 어떤 거죠? 그 주로 배송,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걸 해주는 그 회사들이 배송이 잘 되는 그런 권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물류센터 확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이 뉴스의 사실 포인트입니다. 사실 새벽 배송 같은 거 해보면 네. 저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이제 이마트 이용하는데 네. 이마트에 이제 쓱 배송은 있는 지점들에서 오고 네네. 새벽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맥락에서 물류센터가 네네. 제대로 확충이 안 되면 그런 새벽 배송에 그러니까 그런 원활한 배송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네네.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하고 달리 이제 온라인 쇼핑이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쵸. 제가 이제 뭐 건너 아는 분도 그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물류센터가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보고 땅을 사놔야 된다. 오, 앞서가는 분. 네네. 그런 말씀을 하는 오, 분 얘기를 돼요. 듣고 네. 그냥 한 귀로 흘렸는데요.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맞아요. 상황이 맞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배송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지역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고속도로 같은 데가 그렇죠. 좀 인접해 있어야 되고 부지 네네. 자체도 넓어야 네네. 되고 뭐 주변에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네네. 뭐 조건이 좀 있겠네요. 그런 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택배가 물량이 한 군데 쫙 모였다가 쫙 흩어지는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류센터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점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생각 밖으로 그렇게 열심히 협력을 하지 않는다 아, 이런 얘기가 그런가요? 있었고요. 네네. 그건 뭐 사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경우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거 우리가 받을 때는 편리하고 좋지만 이제 그런 게 주변에 생긴다 그러면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또 가끔 또 불나고 이런 데들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 좀 그렇죠.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건들이 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화재 사건이. 안전을 우려한 이제 주민 반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 밖으로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뭐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하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규제죠, 규제. 아. 그래서 규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네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법하지만 네. 규제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예, 물론 뭐 거죠? 규제도 다 불합리한 거라고 말할 아니, 수는 물론,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아 이렇게 먹이시나요?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도 그런 얘기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기존의 이제 대형 마트들 오프라인 매장들이죠. 이제 이 매장들도 특히나 이제 그 시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땅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쵸. 물류센터 만들기 어려운데 뭐 기존의 오프라인 상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 대형 마트 점포를 이용을 해서 물류창고를 리뉴얼을 해보겠다. 아,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기존 규제가 그런 것들을 아, 어렵게 만들고 아, 있다. 어렵게 만든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아, 그쵸. 예, 예.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혹시 물류센터도 의무휴업제 해야 되나요? 뭐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자체를 물류센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이 규제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종속이 된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24시간 옛날엔 24시간 대형마트가 열린 적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겸해서 그 용도를 겸해서 쓰기에 굉장히 제약이 크다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예. 밤늦게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럼 새벽 배송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씩 휴업일이 있으니까 아, 그것도 곤란한 이게 뭐 배송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다가 이럴 수도 없는 거죠, 이제. 네. 이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근데 진짜 이런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맞습니다.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실 최근에 그 이 신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관련해서 이제 규제의 그 첫 번째 이 연구 대상으로 이게 그 검토 대상으로 맞아요. 올랐고 네. 뭐 규제 심판부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 중단돼 있는. 뭐 계속 추진을 할지 완전히 그냥 뭐 중단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원체 인화성 높은 주제라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규제 자체도 사실은 이게 서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있지만 그 이 규제로 인해서 그 기존의 이런 대형 뭐 오프라인 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 택배 그 차량이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배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고, 아~ 예, 그 노란색 번호판에 뭐 벤가 뭐 택인가 하여튼 이런 글자가 써 있어야 그래야 택배를 할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2004년 이후로 신규 발급을 중단을 했대요. 헉?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4년이면 택배 같은 게 거의 그러면 지금하고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 택배는 도대체 어떤 차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리 가동을 하고 있다 내지는 뭐 어떤 약간의 편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예상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항상 예상되는 얘기하죠. 렌트가 발생하고 예, 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 그 택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번호판이 수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그쵸, 있다 그렇죠 귀해지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 요즘 아이고, 한창 규제 개혁이 이슈인데 진짜 할 일 잘 들여다볼 정부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예 예,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예, 다음 뉴스 제가 그 국내 뉴스 이렇게 보다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해외에는 좀 뭐 나은 네, 게 있나 해서 뉴스네요. 네. 그 경제학자들이 비교적 시장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이 비교적 좋아라 하는.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네. 잡지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유럽이 에너지 위기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들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최대한 네네. 그게 안 오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네. 러시아 가스 공급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뭐 전면 끊겠다 그게 했다가 그게 제일 큰 사실은 예. 우리의 이제 다가온 맞습니다. 뭐 이유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독일로 가는 그 노르트 스트림인가 하는 것들을 1번 거를 뭐 송유 가스 그 운송관을 뭐 막 전면 막는 데다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고 있죠. 예예예. 지금. 예. 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그 이상 기후에 대해서 말씀들 들으셨을 텐데 엄청난 가뭄이 유럽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폭염이 오면서 프랑스의 원전이 네네. 이 냉각수 온도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원전도 좀 불안했었고 게다가 또 가뭄이니까 노르웨이 수력발전도 지장을 입고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주만 해도 한 30%가 예,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얼핏 들려오는 얘기로는 유럽이 마치 우리 뭐 1970년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네. 밤이 되면 다 불 끄라고 그러고 네. 뭐 어떤 관광지 이런 데 저녁 때 그 다 등화관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진짜 요즘 지금 상황이 정말 네, 안 좋은 겨울 되면 뭐 다 나눠서 쓰고 뭐 네, 그래야 지금 사실 등. 이제 그 우려가 네,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통화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ECB라고 줄여서 말하는 기관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 위기까지 맞물려 갖고 그 진짜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오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갖고 그런데 유로화도 달러 대비했을 때 정말
거의 뭐 유례 없을 정도로 가치가 하락을 그렇죠. 해서 뭐 달러 말고는 다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작년 그러니까 9월 4일 동일한 날짜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 9월 4일에는 1달러를 주면은 0.84유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더 이렇게 좀 유로가 항상 더 셌죠. 예, 더 셌죠. 예, 예. 더 셌는데 지금 1유로 정도로 네. 해서 상당히 많이 한 뭐 20몇 퍼센트? 뭐 참,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유럽 여행 갈 때 그 네. 유로를 보면은 이게 달러보다 가치가 항상 높으니까요. 뭐 거의 뭐 1.6, 1.8까지도 가고 그랬었죠. 우리 항상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뭘 가져갔다가 환전을 예, 하면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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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 뭐 1대1이라니까. 예, 그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EU 이제 유로피언 커미션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 상한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쓰이는 가스 가격을 일정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도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하니 원료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상한을 정해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으로 나왔고요. 같이 나온 것이 유럽 전력 가격 체계를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말은 어렵지만 결국 하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그 그러니까 원가라고 하는 거를 천연가스 기준으로 잡고 네.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보기에 따라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천연가스 기준으로 원가를 주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네. 전력 가격이 더 오른다. 다른 네네. 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코노미스트는 또 네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베이스여가지고요. 그 사실 유럽에 관심이 많은데 유럽에 있으면서도 이 약간 남 얘기처럼 하죠. 예예 예, 그렇기도 하고 좀 시장 경제에 좀 충실한. 맞아. 예 사실 그 시장 경제에 충실하다는 네. 것 때문에도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예, 시장 경제에 충실하다 하나. 그러면 조금 그 편향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학에 충실한 이렇게 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로서는 사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경제학과 같은 말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책 그런 그 이시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게 낫다라고 하고 네네. 이제 제언을 한 바를 보면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하고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상한으로 묶어두려고 네. 하면 수요를 줄일 수가 없다.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덜 쓰는 노력을 할 텐데 네네. 이 다가오는 겨울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올라도록 하도록 내버려 두되 취약층을 구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적게 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네. 제언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원이 사실 우리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면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우리 예. 뭐 우리로 치자면 유류세 깎아주려고 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 예, 에너지 뭐 바우처를 지급해라 지급하...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거죠. 맞아요. 네네. 정확하게 그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덜 쓰도록 하는 노력을 네. 기울이도록 해야지 무조건 낮게 유지하려고 하면 왜곡이 너무 심각하다. 취약점 구제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이것도 맨날 우리 뭐 아파트 대책도 그렇고 뭐가도 그렇고 다 그렇죠. 공급을 확대할 방법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천연가스가 네. 묻힌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안에서도 이 수송관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가지고 원활하게 이동을 못한다고 네. 해요, 가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번 참에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은 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새로운 공급처를 발견한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장기래 걸리는 네네. 일이라서 지금 당장 이 겨울에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글쎄요. 아무래도 네. 상한으로 가고 그다음에 할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 이런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생각 밖으로 유럽 국가들이 취약하다. 아,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에너지 위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보통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좀 볼멘 소리는 나와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격이 좀 비싸진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럽 같은 나라들은 유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 좀 본질적으로 그 에너지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유럽이라는 그 국가 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얼키설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오래 많다 보니까 된 나라들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전에 유럽이 워낙 허약한 체질이었다. 그래서 그 허약한 체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바로 EU 집행위원회가 평소에 이런 어프로치를 계속 접근법을 써왔다. 가격 상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아까, 당장 급급한 일들만 네네. 막는데, 예. 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도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 야 에너지 회사들 너네 그 이윤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세금을 새로 신설해서 한번 세금으로 이거를 좀 회수해 보자. 그 윈폴 게인 텍스라는 거를 신설하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막 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 회사들이 이 충분한 그런 유럽의 에너지 기반을 확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돼도 그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네. 문제는 우리가 그 2007년, 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2010년대 초반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쳐지면서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별로 괜찮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네. 지금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거라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유럽 얘기를 우리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한다고 유럽이 진심 걱정된다기보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힘들어질까 봐 이제 걱정을 유럽이 뭐 하는 우리 거죠.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사실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이 저희도 경제학자로서 확실히 이제 다가오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뭐 때우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반복이 되죠. 예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발 유럽이 이런 뭐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들인데 이런 그 우려에 빠지지 않고 잘 헤쳐나왔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것도 많이 사주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